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과열과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이른바 살생부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고소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최근 상대 후보인 B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농협 간부 5명을 정리해고 시키려고 이른바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소문을 B씨가 퍼뜨렸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이렇게 자기네 남편을 살생부에 올랐으니까 나도 이제 뭐 낙선운동에 동참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간부 직원 보고 그가 곧 진술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아 진술을 하겠다 해서 바로 서귀포경찰서에. 하지만 B씨는 자신은 이 같은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똑같은 주장으로 자신을 공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고소하면서 만들어낸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뭐 선거기간 동안 격려 방문차 갔을 때 그 자리에서도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던 걸로 그렇게 압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또 다른 조합장 후보도 상대 후보 지지자가 자신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황. 이처럼 격전 지역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다 원수 되는 거야. 그게 한 동네 수입당 불러오니까 끝나면 아무도 피워서 원수 좀 해야 돼. 운동원들끼리도 한 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21건. 이 가운데 8건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과열과 혼탁 지역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금품 제공 행위 등 막바지 선거운동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